그룹은 다가올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지난 12일부터 TV 광고 평창 동계올림픽 편을 새롭게 온에어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불꽃과 성화봉 공식 공급사로 참여 중인 그룹이 국민과 함께 모두의 올림픽을 위한 염원을 담은 광고를 제작해 감동을 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나에겐 화려한 조명도 뜨거운 함성도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뜨거운 경기를 펼친다. 누군가의 기록을 나의 기록처럼 살피고 누군가의 기적을 나의 기적처럼 기뻐한다. 이 겨울 꿈을 향해 뛰는 모두가 선수다. 한화. 이번 그룹 TV 광고 평창 동계올림픽 편의 광고 내용은 선수들만의 올림픽이 아닌 모두의 올림픽이란 관점에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처럼 무대 위에서 빛나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올림픽에 기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들의 열정을 고귀한 정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케이트 날을 관리하는 장비 전문가, 스키장 슬로프의 설지를 관리하는 스노우메이커, 봅슬레이 경기를 분석하는 기록 분석관, 밤낮 없이 성화봉송을 지원하는 한화 불꽃지킴이, 그리고 매 경기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국민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올림픽을 만들어가는 모두가 광고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들이야말로 화려한 조명과 함성도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뜨거운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선수이며 올림픽의 주인공이기에 광고의 키카피도 이 겨울 꿈을 향해 뛰는 모두가 선수다라는 내용과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함께 만드는 모두를 응원합니다라는 자막으로 이어지며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대의 다양한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사회에서의 조력자로서 그룹의 모습을 담고자 했고 엔딩 장면 또한 성화의 이미지로 시선을 끌며 불꽃과 성화봉 공식 공급사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 촬영은 실제 올림픽 경기가 진행될 평창 슬라이딩 센터와 평창 스타디움에서 진행돼 그 의미가 크고 각 장면마다 생생한 현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고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가 폐회하는 2월 25일까지 집행될 예정이고 TV, 디지털 등 주요 매체별로 60초 버전과 30초 버전 두 가지를 병행해 선보이게 되는데요. 그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밝히는 불꽃인 성화봉처럼 올겨울 꿈을 향해 뛰는 선수단과 우리 국민들 모두의 열정을 밝게 비출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